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이 안 보여요.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아유, 저희 박사님하고 너무 멋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연대생이거든요? 그래서 그, 테드 연세니까, 막판을 이제, 다른 이제 멋있는 분들이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정리하려고, 웃기려고 나왔어요. 재밌게. 저는 이제 26살인데, 그렇습니다. 예, 중3 때 첫 창업을 했어요. 첫 법인을 중3 때 세웠고, 중학교 2학년 때 굉장히 홈페이지 만들기 좋아하는 평범한 학생이었는데, 그때 무슨 비즈니스닷컴이 70억에 팔렸다 그래가지고, 괜히 어린 마음에 이거 나도 하면 대박이 나겠구나. 그래서 엄마를 꼬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의 도메인 70불 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그 엄마한테 하나만 산다 그러고 카드를 빌려가지고 7개 샀어요. 그래서 49만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많이 혼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도메인들이 다 별 볼일 없는 거였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굿DNS.com이었는데, DNS가 이제 아시는 분이 도메인 네임 서비스라는 고유 명사거든요. 근데 이제 도메인은 갖고 있는데 할게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때 미국 회사의 독점이었어요, 도메인 등록이. 근데 이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한테 좀 쉽게 설명하는 사이트를 열어야 되겠다. 그 주소를 붙여가지고 이제 도메인 정보 사이트를 열었어요. 근데 여기 하루에 5천 명씩 이제 많이 오시는 거예요. 점점 사이트가 커져서. 근데 도메인 등록을 저희가 대행을 해드렸어요. 그냥 무료로. 고마우니까 오는 게. 근데 사람들은 이게 자동인 줄 알고. 그래서 신청을 홍길동 한글로 신청하면 제가 학교 갔다 와가지고 HONGGIL 해가지고 이거 등록하고 그걸 알려드리는 건데 이걸 자동인 줄 안 거예요. 처음에 한두 개 신청하다가 나중에 40~50개. 뭐 이렇게 와서 진짜 이제 새벽에 밤새 이걸 하고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는 찰나에 딱 뉴스가 떠요. 도메인 등록이 전 세계 독점에서 경쟁으로 풀린다. 그래서 이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캐나다에 있는 등록기관이랑 제휴를 맺고 리셀러 자격을 사가지고 와요. 마치 이러면 뭐가 되게 대단한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돈만 내면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그 이제 했는데 또 제가 중학교 2학년이 뭘 알아요. 개발도 모르고 저 영어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때 구인구직 사이트에 100만원 준다고 올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의대 다니던 형이 내가 알바해줄게.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도메인 등록 시스템을 만들어줬거든요. 그걸 딱 붙이니까 사람들은 원래 거기 신청을 하고 있었죠, 저희 사이트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걔네들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한 거고 저는 드디어 자동이 됐으니까 저 이제 학교 갔다 오면은 200만원씩 걸려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고 부모님이 굉장히 뭐라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돈을 버니까 아빠보다 많이 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좋았어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고 나 이제 사업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랑 조그만 오피스텔을 빌려가지고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 사이트를 키웠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도메인을 많이 등록을 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abc.com이나 love.com 같이 굉장히 좋은 도메인 있잖아요. 근데 그게 1년에 한번 유지비를 내지 않으면 삭제가 되거든요. 근데 가끔 가다가 까먹는 주인들이 좋은 도메인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낙장 도메인이라고 부르는데, 낙장 프리. 제가 PC방, 친구들을 이제 PC방에 다 불러가지고 매일 밤 9시 PC방비를 내주면서 게임을 하다가 도메인이 삭제될 쯤이 되면 광클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리스트가 쭉 도는데 제일 좋은 도메인들이 있고 맨 밑에 독도.co.kr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 뭐 가치가 없잖아요. 근데 또 뉴스가 나는데 무슨 그거를 일본 놈이 노리고 있다. 그러니까 또 우리 어린 마음에 이건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광클 리스트 중에 하나로 이제 독도 도메인을 넣어놨는데 당연히 아무도 안 노리니까 그거 우리가 잡았죠. 그걸 갖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중3 올라갔어요. 중3 첫 중간고사를 보는데 전날 전화가 왔어요. 무슨 독도 사람 동호회래요. 이름부터 범상치 않잖아요. 근데 독도 도메인 얼마에 파시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시험 전날에 제가 벼락치기 하고 바빠가지고 그냥 뭐 쓰세요. 그러고 그냥 이렇게 쳐들었거든요. 근데 한 시간 있다 11시 기자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독도 도메인을 기증하게 했다는 사실이십니까? 근데 기증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저 바쁘니까 일단 시험 봐야 되거든요. 일단 사이트 주소를 좀 알려드리고 끊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게 가서 이제 시험을 쳤고,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사가 하나 나온 거예요. 중학교 3년생 독도를 살렸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저희 사이트가 알려지게 되고, 그 사이트는 원래는 제가 40살이라고 속였거든요.
항상 전화 오면 아 여보세요. 제가 이렇게 노안이 된 것도 꽤 노력을 해서 이제 그랬는데 여기 기사에 만 14세 이렇게 나오니까 고객들이 전화 와서 너 사기꾼아 뭐 그러면서 다 떨어져 나가서 그때는 우리가 삼성 에버랜드나 뭐 LG전자 이런 도메인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분들이 큰일 났잖아요. 연애사한테 일을 맡긴 거니까. 그래가지고 남들은 언론에 나오면은 오히려 뜨는데 우리는 언론에 나오면서 쫄딱 어려워졌죠. 그래서 회사는 굉장히 참 이제 뭐 도메인은 그 어려워졌는데 기업들은 많이 떨어져 나왔는데 개인들은 그래도 싼 걸 하니까 우리가 그때 업계에 담합을 전부 70불로 담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이제 경쟁으로 풀렸어도. 근데 우리가 그걸 18,000원에 풀었어요. 그 막 전화 오고 너네 뭐 업계를 왜 망가뜨리냐. 근데 우린 중3이라 너네 배는 게 없어요. 그럼 그냥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한 4년을 쭉 이 일을 했어요. 그 이제 도메인으로 시작해서 홈페이지도 만들어주고 뭐 웹호스팅도 하고 지금 이제 많은 뭐 에이전시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그때 많이 했는데 그 굉장히 다행이었던 거는 중고등학생이나 뭐가 없잖아요. 특히 저는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아직도 프로그래밍도 못하고 하는데 단지 우리가 이 일을 했다고 이제 언론에 나오니까 전국에 있는 공부 빼고 다 잘하는 애들이 집에서 전부 탈출해가지고 방학이면 가방을 메고 고시원에 올라가서 엑소더스를 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로. 그래서 정말 많은 그 어린 개발자 디자이너 친구들과 만나서 이제 이 회사를 법인화하고 열심히 이제 키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린 마음에 우리는 또 이제 무슨 굉장히 우리를 어른들이 무시하는 게 기술이 없어서다 라고 큰 착각을 하고 고등학교 2학년들이 뭐 당연히 지금 제가 봐도 이제 뭐 부분도 없겠지만 우리는 그래서 무슨 특허를 막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아 우리가 기술이 있으면 어른들이 우리를 무시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때 이제 2002년도였는데 그 앞으로 핸드폰에 전부 카메라가 기본으로 들어갈 거다 이 생각. 그때 이제 흑백에서 초본 카메라 나올 때였거든요. 근데 막 그렇게 됐죠. 근데 지금은 이미 다 그 이미 쓰고 있는 아이디어 아이폰에서 범프 있잖아요. 이렇게 딱 되면은 서로 개인정보 교환되는 거 그거 이제 그때 관련된 특허를 이제 몇 건을 내놨었던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회사는 그냥 골로 갔고요. 그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우리같이 일찍 창업한 친구들에게 좀 도움이 되자 앞으로 후배들에게 그런 이제 의미에서 한국청소년벤처포럼이라는 이제 작은 단체를 시작을 하게 돼요. 이때 그 여기 연대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처음에는 YMCA 찾아가서 정말 오래된 건물의 지하2층 곰팡 내는 사무실 두 달 동안 고등학교 2학년을 못 보자고 하면서 그 행사를 준비를 했는데 연대 그 대학생 선배들과 많은 그 교수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무료로 강의해 주시고 그래서 이게 왼쪽 첫 번째 사진이 이제 그 조그만 행사를 열었던 거예요. 근데 이때는 당연히 이 행사가 계속되리라고 상상을 못 했는데 이 행사를 이제 저희 손을 완전히 떠나서 그 다음 계속 후배들이 받아서 지금 이제 뭐 매년 한 1,000명 단위의 행사를 개최하는 굉장히 한국에서 가장 큰 문화부와 산자부가 후원하는 경제교육 단체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박수 한번 쳐주시겠습니다. 저는 대학에 갔어요. 대학에 너무 재밌는 거예요. 굉장히 신나게 놀았죠. 저는 원래 그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오늘 사실 주제는 이제 어떻게 공부 안 하고 연대 가는 거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대학에 딱 왔는데 중소기업청에서 이제 창업한 이야기를 고등학생들한테 강의를 다녀달라 그런 거예요. 너무 좋은 게 남의 돈을 받고 전국 여행을 다니셨잖아요. 그럼 바로 오케이. 그래서 전국 실업계곡교를 다니면서 이 가운데 위에 있는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창업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빨리 창업하라고 그래서 뛰쳐나와서. 그래서 왜냐면 이러면 안 되나? 여기 학교니까. 죄송합니다. 그 대학교 때 동아리 6개 했어요. 그러면서 막 진짜 엄청 막 신나게 살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 2학년 마치 군대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를 잠깐 연기해놓고, 인턴을 10개를 딱 다 이력서를 보냈는데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막판에 엑센추어가 이제 제가 가고 싶어 했던 IT 컨설팅 법이었는데, 앞 사람이 딴 데 가는 거리면 갑자기 저한테 온 거예요, 기회가. 그 전화 왔는데, 이제 와보라. 갔는데 영어 면접을 봐야 된대요, 컨설팅 법이니까. 근데 제가 영어를 되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부장님 싫습니다 그랬어요. 영어 좀 봐야 되는데 면접자가 싫다고. 왜 그러냐 했더니 아 부장님 앞으로 우리 맨날 뭐 볼사인데 뭐 편리게 앞에서 제가 영어로 그러면 부끄럽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괴변을 들어놓고 그랬더니 말레이시아 지사에 있는 사람이랑 내일 아침에 통화를 해가지고 걔가 오케이 하면은 또 입사해주겠다. 오케이. 그날 바로 이제 제 한글로 된 스크립트를 친구한테 부탁해가지고 전부 영어로 번역했어요. 무려 15분 분량. 그리고 그 다음날 전화가 딱 하이 헬로 한 순간부터 15분 동안 저게 있거든요.
마이 네임은 어떻고 마이 하비는 어떻고 뭐 전혀 컨설팅과 관련 없는 얘기를 15분 동안 딱 하니까 마지막에 너 영어 잘한다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입사를 하게 됩니다. 입사해서 그 이제 IT 컨설팅 업이니까 저는 이제 마케팅 포지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뉴스 클리핑을 한단 말이에요. 그 뉴스를 보는데 어느 날 한 입사하고 두 달 정도 됐을 때요. 미국에서 웹이 점령이 굉장히 시끌벅적한데 한국은 조용하다 이런 기사가 떠요. 근데 이걸 딱 보는 순간 옛날에 그 도메인 등록이 독점해서 경쟁 풀릴 때 해야 되겠다 딱 느꼈던 그 촉기 그날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날 저녁에 친구를 찾아가서 창업하자 이거다. 뭔지 모르겠지만 웹이 점 뭔지 모르겠지만 이제 해보자 이거다. 근데 물론 이제 그날 오전에 그 뉴스를 보고 하루 종일 일하고 웹 점령에 대해서 막 이제 공부를 했던 거예요. 해외 사이트 들어가고 이게 뭐 개방 공유 뭐 참여 멋있잖아요. 해야 되겠다. 우리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찾아갔던 그 친구 누구였냐면 이 친구는 대학에 이제 들어와서 제일 친해진 친구인데 이 친구가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철민아 너랑 나랑 같은 기사에 나온 적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 그래? 뭐 뭔데? 이 친구는 이제 연대에 같이 컴퓨터 특기자로 들어왔던 친구거든요. 저는 이제 창업경험으로 왔고 그랬는데 같이 중3 때 기사에 났다는 인터넷 빛과 그림자. 제가 중3에 창업을 했으니까 제가 빛이고 이 친구가 그림자예요. 이 친구는 화이트온 바이러스를 개발해서 100만 대 감염시키고 한국인의 사이버 테러 종목이 1호를 발견시키고 주변대회 친구인데 근데 당연히 알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중3이니까 부업을 한다고 소모군으로 감염으로 나왔거든요. 저의 소모군은 모르지만 소모군은 자기가 소모군인 거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기사 보니까 신기하다. 어떻게 그 옛날에 어떻게 이렇게 됐는데 알고 보니 또 대학에 와서 제일 친한 친구가 됐구나. 이제 둘이 신기한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제 더 친해졌죠. 그 친구 개발을 잘하고 이제 저는 할 줄 아는 건 없지만 뭐 하여튼 친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창업 둘이 하겠다 이제 딱 마음 먹었는데 마침 그 디자이너가 필요하잖아요. 이제 근데 또 이것도 신기했어요. 제가 중학교 그 2학년 때 홈페이지 만들고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한 살 어린 친구였는데 굉장히 부러워하던 동경하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막 대학생들이랑 경쟁해서 대상을 타고 어처구니 없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어떻게 시간이 흘러가지고 연대에 입학을 했다는 거예요. 재수해가지고 이거 대박이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찾아가지고 야 대학생활 재미없어. 1학년 1학기 마친 친구한테 해봐야 별거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꽃이 와가지고 상고출을 했는데 또 막 형 나 이제 디자인 안 해 이제 뭐 끝났어 그러길래 막 멋있게 얘기를 하길래 저도 가가지고 재민아 네 디자인 한 번만 세상에 보여주고 떨어지지 않아. 그래가지고 이제 힘겹게 조인을 시켰어요. 근데 그 결과 어쨌든 그 친구는 1년 있다가 바로 그 한국의 제일 큰 웹디자인 시상식 웹어드 코리아에서 대상을 받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 친구 야, 이런 박수 한번 치세요. 그게 이 모습이에요. 우리 이제 굉장히 작기 시작했거든요. 미자덕스는 이 오른쪽에 있는 이걸 막 선풍기를 들고 가는 친구가 그 그림자고요. 여기 이제 그림자의 친구. 근데 그림자가 이제 그림자 짓을 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그림자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은둥부수들이 이제 많이 참여를 하게 됐고, 이거는 버려진 컴퓨터 주워가는 장면이거든요. 2006년인데 펜티엄 3800을 주워 갖고 와가지고 그래서 웹 2.0을 막 만들고 있었어요. 그 이 좁은 골방에서 바로 여기 연세 공학원의 이 좁은 골방에서 여기 모여가지고 한 테이블에 넷이 앉아가 이렇게 무릎을 피면 무릎이 부딪히거든요. 그런 데서 자면서 두 달 만에 위자드닷컴 지금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아이구글과 같은 그 개인 맞춤형 포털 사이트를 이제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만들었죠. 2006년에. 예수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어쨌든 그 위자드닷컴 만들었는데 그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2년 동안 아무래도 돈이 안 되는데 위자드닷컴 이제 여러분 아시는 중으로 이렇게 위젯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이구글이. 근데 이 위젯을 밖으로 달라 그래가지고 하도 돈 없고 스트레스 받다가 밖으로 넣어줬더니 2년간 모은 트래픽을 밖에서 두 달 만에 내버리는 거예요. 아, 위젯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명함에다 이게 이반젤리스트를 왜 해놨냐면은 이반젤리스트 아시다시피 전도사란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전도사 이런 게 웃기잖아요. 이제 위젯 이반젤리스트 이렇게 파가지고 진짜 뭐 한 10명, 20명 하는 소규모라도 어디든지 다니면서 위젯이 된다. 위젯이 컨텐츠를, 실제로 위젯은 그렇거든요. 위젯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해상도 제약이 없어서 인터넷 컨텐츠를 이곳에 담으면 모바일이나 IPTV, 웹, 데스크탑 어디로든 거의 표현이 깨지지 않게 보낼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컨텐츠 딜리버리 매체였어요. 그게 2007년에 우리는 가능성을 본 거고 그래서 열심히 설판하고 댕겼죠. 그래서 그 결과 지금은 작년이 바로 위젯의 원년이었고
이제는 모든 모바일 유통사나 여러분 가지고 계신 핸드폰의 위치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이제는 차량 디스플레이에 들어가고 내비게이션에 들어가고 심지어 냉장고에도 들어갑니다. 이제 위젯에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이제 작년에 네이버랑 대비해서 하루에 2,200만 개의 위젯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도 이제 그랬는데 이제 해놓으니까 별 차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새로운 걸 해봐야 되겠다. 근데 마치 요새 딱 촉이 도는 게 있어요. 그 촉이 이제 두 개인데 소셜 게임과 모바일. 근데 모바일은 워낙 많이 하고 있잖아요. 사실 뭐 안드로이드, 아이폰 이거 이제 우리도 하려고 하는 거고. 근데 제일 요새 꽂힌 거는 소셜 게임이에요. 바로 페이스북이나 이제 여러분 데이트 들어간 뭐 누가 몇만점으로 도전했는데 아무도 클릭 안 하지만 그게 요새 끝났잖아요. 그게 바로 소셜 게임에서 날아오는 피드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새로운 소셜 게임 벤처를 연대에 새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에 저는 다시 라면 먹는 벤처가 되기 위해서 여기 공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도 그 이따 끝나고 저랑 초대한다 하시면서 오늘 뒷풀이 가셔야 돼요 여러분. 재밌습니다. 네.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재미가 없, 이게 너무 그냥 웃기기만 하잖아요. 그래도 나름 진지하게 또. 그 사실 여기 이제 대학생들이 한 반 정도밖에 없는데 이건 대학생이 이제 중심이 된 얘기예요. 뭐냐면 그 이제 우리가 이 1960년대 그 이제 한일회담 그 이제 가서 좀 굉장히 불합리한 어떤 조건으로 해결하고 학생들이 막 들끓어 올랐던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EBS 드라마 타는 마로니에는이라는 이제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뭐냐면 그 오정의 김지아 시인과 무진계의 김수옥 소설가 뭐 그다음에 당시 서울대 정치학과 1학년 무려 20살 학생이었으나 전국 단위의 학생 운동을 주도했던 김중태 씨. 이제 그 세 명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이 드라마를 보면 이들이 가졌던 그 시대 정신이 굉장히 뜨거워요. 그때는 뭐 그런 공통 명제가 있었다면 2세대 80년대에는 민주화라는 공통 명제가 있었다. 이거는 뭐 어떤 대학생이든 피를 끌어오르게 하는 그랬는데 지금 이제 2000년대에 들어가지고 공통 명제를 잃어버린 대학생들은 이제는 뭘 점점 이제 어떤 나 자신의 안위와 행복을 추구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취업, 스펙 이런 것만 신경 쓰고 있는데 근데 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줄은 도대체 어떤 놈이면 88만원 제대로 하는 분? 물론 이제 우석범 박사님은 물론 좋은 대비록을 가지셨지만 2000년도 언론들이 쓸데없이 뭐 88만원 세대 이러니까 대학교는 입학과 동시에 마치 내가 스펙을 쌓치하는 부조가 되고 실제로 주변에 88만원 받는 건 한 명도 없는데 마치 내가 아무것도 괜히 학교생활 멀쩡하게 하고 있으면 왠지 88만원 세대가 될 것 같아. 그래서 굳이 학교 밖으로 나가서 뭐 스펙을 쌓고 뭐 공모 전 인턴 6개월 어느정도 갔다 와야 될 것 같고 학점은 요 정도 뭐 토익은 요 정도는 해놔야 될 것 같고 옆에서 또 친구가 갑자기 토플 공부라니까 대학교랑 토플이 왜 필요합니까? 근데 왠지 친구가 한 번도 나도 살려야 될 것 같고 이런 도대체 그 어른들이 인정들이 88만원 세대를 쫄아가지고 학생들이 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시대에 살고 있다. 다시 돌아오면은 이 굉장히 중요한 소중한 순간이 가고 있는데 20살, 21살, 20대 대학생 이 여행 다니고 연애하고 봉사, 친구 사귀고 그때만 할 수 있는 그 굉장히 소중한 것들이 있는데 그걸 왜 엄한 그런 쌓고 있느냐. 강의실을 뛰쳐나가서 잔디밭에 둘러앉아 그 기타를 치면서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쳐온다 술 취할 수 있는 학생들이 나오면 좋겠다 이겁니다. 윤봉길 회사가 20살 때 망명지로 떠나면서 남긴 서신에 나는 국가와 민족을 위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이 땅을 떠나겠다. 과연 우리가 이미 80년도 다 지난 지금 이런 사회적 가치를 위해 대학생들이 그때 아니면 할 수 없는데 제가 20대 때만 뜨거운 가슴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데 왜 나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스펙을 쌓고 있느냐? 그걸 아십니까? 행동하는 젊음 필요합니다. 제가 물론 공통경제가 사라진 지금 공통경제를 뭐 나가서 다 운동하자 이거 아니잖아요. 각자 자기 전문 분야,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재밌어 하는 분야에서 그야말로 최선을 다할 수 있으면 근데 지금은 재밌어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재밌는 걸 찾아서 해야 된다. 이러면 여기서 끝내면 이제 20살 막 우는데 대학생들은 여기 이제 연배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실무적인 거 다르게
어떻게 하면 다르게 살까? 이게 오늘의 던지는 화두인데. 힘든 경쟁에서 도망치자. 오늘은 제가 스크립트를 준비했어요. 제 뒤에 캐드라고 썼어요. 이렇게 MC처럼 이렇게. 힘든 경기에서 도망치자. 이게 뭐냐면 쉬워요. 아무도 안 하는 거 하면 됩니다. 저는 굉장히 경쟁을 무서워하는 사람이에요. 위젯 아무도 안 하니까 했어요. 만약에 뭐 그 당시에 제가 도메인 할 때도 도메인 엄청 많았다면 안 했을 겁니다. 99년도에 도메인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사회했던 거고, 심지어 이런 사례는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 예를 들어 뭐 이그루스에 예를 들어 다이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은 매일 올리는 게 편의점 삼각김밥 리뷰를 올립니다. 별점 매기고 삼각김밥에 이 맛은 뭐 여기는 김이 뭐 여기 더 뭔가 뽀슬뽀슬하는 것 같아요. 약간의 염도가 더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삼각김밥에서 라인업을 점점 옮겨가지고 도시락도 못 드시고 뭐 편의점 다 드세요. 근데 그거를 처음 사람들은 이거 희한하다 이러다가 계속하니까 편의점 전문가가 돼요. 편의점 음식. 그러니까 뭐 이제 편의점에서 오히려 음식을 먼저 갖다가 리뷰를 펜타코스트를 리뷰를 그래서 요새 그 무슨 뭐가 전문가 하시는 분들은 저도 만약에 뭐 한다고 제가 위젯 이바디리스트 했겠습니까? 아무도 안 하니까 내가 전도사다! 그러니까 전도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지금부터 전 세계에서 열리는 테드를 찾아다니시면서 하면은 한 이래만 하면 내가 테드 전문가다! 그럼 크리스 앤더슨이랑 맞닥뜨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다르게 사는 이유를 마치 뭐 대단히 특별해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살려는 것처럼 하실 분이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더 남들과 더 행복해지려고요. 행복을 왜 행복하냐? 경쟁이 없거든요. 내 쉬고 싶으면 쉬면 돼요. 아무도 없어 주변에. 그리고 근데 옛날에 그렇대. 옛날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요새 좀 생겼거든요. 그래서 경쟁자가 생기니까 처음에 두렵다가 요새는 이거예요. 그냥 날 밟고 가라.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해질 수가 없어요. 밟고 가라. 난 내 페이스대로 가겠다. 그냥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만 알고 있을 때입니다. 나는 저는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고 기왕이면 IT 쪽에서 계속 오래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다. 나는 보면 큰 방향성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지금 오늘 잠깐 쉬었다 가든 오늘 테드 와서 얘기하려고 며칠 동안 다른 일도 못했어요. 그래도 그러면 좋은 거죠. 어쨌든 여러분과 함께 웃을 수 있으면 너무 행복한 사람이죠? 이거 갑자기 계속 모르는 것 같네. 하면 된다. 이 길에서는. 근데 다른 경쟁이 있는 길에서 그게 아니잖아요. 남들이 뛰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너무 좋다 해보니까 그리고 여기 오니까 신기한 게 마치 다른 길을 걸으면 굉장히 외로워 보이잖아요. 왜냐면 주변에 전부 다 그 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딴 데로 가면 외톨이가 될 것 같고 바보 소리 듣고 실제로 그런 애들 있죠. 얘는 대학 1학년 입학하고 클럽 땡기고 당구 치고 이런 애들은 바보라고 부르는데 이상하게 바보라고 하냐 하는 거죠. 취업이죠. 근데 그런 애들 성공할지도 모르는 일이잖아.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더. 근데 막상 다른 길로 가기 시작하니 거기 사람이 많더라.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그래서 줄 수 있는 거 있으면, 내가 줄 수 있는 거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게 더 깊게 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만날 수 있는 사람들, 멘토를 만들어야 되는데 멘토를 만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가치를 줄 수 있는 사람인가인 것 같아요. 내가 다른 길을 걷고 있는데 내가 남에게 줄 수 있는 가치가 조금이라도 있는가. 그거 줄 수 있으면 누구한테 가서 기꺼이 명함 내밀고 친구 가져갈 수 있다. 근데 만약 그게 아니면 내가 가서 그냥 배깅하는 거죠. 나를 좀 알아달라고. 다이님도 예를 들어 아까 편의점 음식 그거 와가지고 자기는 이제 자신 있으니까 어디 가서 그러면은 내가 나한테 뭔가 해주면 내가 편의점 맛있는 음식 알려드릴게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갑자기 이거 왜 이렇게 썰렁해졌어. 넘어갑시다 그러면. 네. 그게 그거예요. 처음만 어렵지 훅 간다. 처음에 굉장히 다른 길을 들어서 어렵잖아요. 학생들이 딴짓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이걸 제가 처방을 알려드리면 극약 처방인데 전혀 커리어에 도움이 안 되는 짓을 딱 1년만 하고 오세요. 학교를 딱 휴학하고 나와서 딴짓거리 1년만 하고 돌아오시면 물론 이건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예를 들어 1년간 여행을 갔다 오신다거나 뭐 아니면 어디 가서 봉사를 하고 오신다거나 학생인데 학생은 스펙을 일단
쌓는데가 굉장히 1학년이 바쁘니까. 근데 그러고 돌아오면 한 2년 있다 돌아오면은 딴짓하고 돌아오면은 내가 더 이상 친구들과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없게 돼요. 그죠? 이미 친구가 이미 뒤쳐졌으니까 나는. 근데 뒤쳐지면 오! 보여요 딴길이. 근데 뒤쳐지기 전에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뒤쳐져야만 됩니다. 쭉 갑니다. 한번 뒤쳐지면 그때부터 그러면 이제 내가 그걸 원하면 내가 뭘 해야 될지는 드디어 내 우리 더듬이가 알려줍니다. 바로 그거 꽂히는 동물적 감각. 어? 도메인? 어? 이거 대박. 왜 붙였냐? 어? 이렇게 바로 오는 거. 근데 대부분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런데 관심이 편다는 관심을 내 사업을 하고 싶어도 아이템이 없다. 대부분 학생들은. 근데 그 이제 촉을, 그래서 우리는 그런 대부분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반체적인 촉을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이건 학생들뿐만 아니라 직장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촉을 어떻게 만드느냐. 예를 들어,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TNC 노정 사장님은 저한테 그런 말씀 하셨어요. 저랑 그때 10초에 쫙 거리를 걷다가, 표시장, 저 사람들이 뭘로 보입니까? 그래서 그냥 뭐 잘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제 눈에 돈으로 보입니다. 3,000원짜리, 5,000원짜리. 뭐, 물론 이제 전혀 더 이제 희화한 면이 있지만, 여튼, 근데 그게 뭔가 하니 그 사람이 관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을. 그래서 그 사람 명품백을 맸다고 해서 그 사람이 5,000원짜리가 아니라 오히려 겉모습이 그렇다 하더라도 어디서 나와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통화를 하며 어디로 어떤 발걸음으로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관찰하면서 사람이 얼마를 페이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관찰하고 통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제 사례는 신촌에 여러분 여기 앞에 가시면 인천이랑 직행하는 3호선 버스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맨날 지나가면서 보면 줄이 엄청 길게 서 있잖아요. 그죠? 잘 모르시는구나. 줄이 엄청 많은데 그거 이제 어느 날 무슨 생각이 있어서 우연히 탔어요. 탔는데 그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걸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노선이 근데 완전히 이게 대박 노선이더라는데 그거 어떻게 계산하냐면 그게 바로 생활 속의 촉을 찾는 방법인데 우리 예를 들어 버스 딱 타기 전에 첫 차와 막차를 알고 알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평균 우리가 기사님들한테 제가 듣기로는 3시간 반 정도 한 구간 돌고 나면 3시간 반이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첫 차와 막차, 그 다음에 3시간 반, 그 다음에 배차 간격을 알면 지금 거리에 나와 있는 버스 대수를 알 수 있을 거고, 그럼 버스 운전사 수가 있을 거고, 한 명 안 탄 운전사가 안 탄 버스가 없을 테니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버스 중에 한 20%는 정비 중일 거다. 그리고 쉬시는 분이 또 한 20% 될 거다. 그 다음에 연봉이 그렇게 높진 않겠죠? 그리고 평균 연봉에 이렇게 대충 해서 계산해보고, 그 다음에 그 20% 또 뭐 정비사가 필요할 거고, 기름이 필요할 거고, 기름도 아무래도 뭐 디젤을 쓰겠죠? 그럼 디젤 가격이 대충 뭐 그 당시 900원 했다. 그럼 그대로 계산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주차장이 필요하겠죠? 주차장 어디 변두리 있을 거예요. 또 변두리 싸니까 평당 얼마 하겠지. 막 거리를 굴리면 나에게 주어진 정보는 남들이 보고 있는 정보와 똑같잖아요. 근데 그 정보를 어떻게든 유추해내는 겁니다. 그냥 상상하며 추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 회사 결국 그 버스 회사의 연 매출과 연 지출이 나왔고 순이익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자 이건 현금 노선이구나. 근데 그건 뭐냐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정보를 자기가 어떤 의미 있는 데이터를 추측을 해서 통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통찰하는 훈련을 계속하다 보면 촉이 더더미가 조금씩 길어집니다. 예를 들어 뭐 맥킨지 같은 데 입사할 때 제일 자주 물어보는 서울시 매너 뚜껑이 몇 개 있냐 이런 문제들. 저는 맥킨지의 로지컬 씽킹을 믿으란 그거를 신봉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론 가지고 뭐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프 들이대는 사람들. 저는 무식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냥 우리는 더듬이만 길러냅니다. 무식한 사람들은. 그냥 이게 동물적 감각, 이상해, 이거 될 것 같아, 믿는 것 같아. 그게 이제 물론 이제 근데 여러분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맹신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쭉 가시면 되고요. 저한테 좀 이렇게 바보같은 사람들은 괜히 이 사람들 쫓아가려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는 이쪽으로 훅 가자. 그런 이제 감각이 동물적 감각을 끼자는데 이제 노력하자는 그런 이제 얘기였습니다. 굉장히 마지막인데요. 제가 이제 어떤 아는 선생님이 이제 그 왜 호주 군인데 찰스야, 찰스거든요. 찰스야, 너의 나쁜 버릇이 뭐냐? 그래서 저는 게으름입니다. 그랬어요. 제가 뭐 너무 저는 게으르고 멍청하고 막 미치겠어요 아주. 근데 그런 거야. 찰스야, 게으름은 죄가 아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야, 너 생각해봐라. 아르키메데스가 얼마나 게을렀으면 욕탕에 들어가서 탄 생각 안 하고 착 앉아있다가 떨어지는 물 그것만 집중해서 부력을 발견했거든요. 너 뉴턴이 얼마나 게을렀으면 대낮에 땅에 앉아서 떨어지는 사과 고구마만 집중해서 빵 인형을 발견했겠느냐. 게으름은 어떻게 보면 다
바둥바둥 사는 세상에 남과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힘일지도 모른다. 저는 그런 얘기를 저를 합리화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지금부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시죠. 예, 여러분 그 시원하게 시원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예, 이 여러분 아시겠죠? 이건 피천드 선생님이 올리신 글이라 굉장히 맛깔이 있습니다. 가겠습니다. 노란 수석의 길이 두 단으로 나섰습니다. 제스처 하시면서 다시 제스처를 한번 팔을 올려보시죠. 네, 시원하게 다른 길을 오늘 가셔야 됩니다. 자,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걸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갈 때까지 그곳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서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이 있던겠죠? 네, 아니, 갑자기 왜 이래요?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이게 포인트 중요합니다. 다른 길을 걸어도 걸음 결국 다른 길과 같아진다. 가시죠! 남겨두었습니다. 길은 길에 하여 끝없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훗날에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배나 일이 있었더라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